안녕하세요, 제니입니다. 저는 꼬마예요. 4살 반이고요. 이름은 KUMA 쿠마예요. 쿠마 첫인상은 굉장히 너구리 같기도 했고요. 털을 잃은 곰 같기도 했고요. 지금이랑 매우 달랐어요. 근데 사진 공개할 수 없어요. 왜냐면 지금이 더 이쁘니까요. 아니야, 애기 때도 이뻤어. 세 단어는요, 사랑이 많은 인형을 좋아하는 애교쟁이요. 모든 삑삑 소리 나는 인형을 다 좋아해요. 삑삑이 주세요. 코랑요, 입 주위에 우유 먹은 것 같은 하얀 털이 있어요. 이게 되게 귀엽고 이마도 되게 귀여워요. 아, 요즘 이렇게 집에서 일어나면 저한테 이렇게 기대요. 만져달라고. 그때 되게 귀여워요. 밤에 잠들기 전에 가끔 제가 잘 있는지 저를 확인하러 오는데 그럴 때 고맙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다시 자기 침대로 가요. 확인하고. 그치. 그냥 넓은 초원에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뛰게 해주고 싶어요. 자유를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더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치? 맞아요. 제가 없더라도 좀 집에서 잘 있어줬으면 좋겠어. 일할 때 되게 따라 나오고 싶어요.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려고 하거든요. 그럴 때 좀 속상해요. 저의 첫 책임감을 안겨준 소중한 아이예요. 제가 혼자 처음 키워본 동물이기도 하고 제 애기이기도 하고 맨날 영상통화도 하거든요. 일할 때 저한테 힘이 돼주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. 맞아요. 안녕. 오늘 저 퇴근하겠습니다. 저 고생했어요, 강아지인데.